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? 두 번째 권을 읽었습니다. 첫 번째 권이랑 읽히는 느낌은 비슷해요. 그런데 약간 주제가 다르죠. 첫 번째 권이 더 생활에 직결된 이야기입니다. 차례는 이렇고요. 기억에 남았던 거 몇 페이지를 뽑아볼게요. 신문고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신문고가 그렇게 열려있는 게 아니었다는 게 설명이 돼요. 신문고 치려면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신문고를 칠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상원과 격쟁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. 억울하면 왕한테, 왕이 지나갈 때 이제 문서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고,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시끄럽게 징을 울려서 이제 구두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고 해요. 물론 서울에 산 사람들의 한한 이야기겠죠. 그래도 구두로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광해군 때의 이야기인데요. 광해군은 드라마에서는 되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나오죠, 요즘은.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이제 왕위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 중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많은 금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은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신들이 조선에만 오면 임진왜란 이후로는 은을 가져가려고 아주 별짓을 다 했다고 해요. 뭐 심지어 뭐 이렇게 행차가 지체되면 은 천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. 지나가는 곳을 다 은으로 다리를 놓으라고 요구할 정도로 뭐 이런 억지 주장을 했다고 하죠. 근데 이제 광해군은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일단 대충 돈으로 잠재우려고 한 거죠. 또 뭐 심각한 때는 돈, 은으로 물건을 사놓고 다시 그 은을 뺏어갔기도 해요. 완전 깡패죠. 이거는 별로 큰 건 아닌데 책 편집이 약간 이상합니다. 이건 두 번째 건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원래 장의 시작이 짝수 페이지가 아니라 홀수 페이지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보통 피어놉니다. 근데 이 책은 짝수 페이지에서도 이 장을 시작을 하네요. 이게 하나 또 기억에 남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이런 의궤도를 그릴 때 이런 것들이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목판으로 새겨서 찍은 다음에 채색했다고 하네요. 이것도 신기했고요.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뭐 재밌는 얘기도 많았고요. 쉽게 읽기도 하고 한번 관심 있으면 1권과 마찬가지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